한번 저녁 만찬인데 아주 고관이 되는 고등교육 국장이니까 높은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목사님인 걸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것도 압니다. 뭐 애쓰는 것도 알고 또 더구나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총살당했다는데 그 옆에 서 있었다면서요. 그런 참혹한 장면을 보고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때로 이해가 잘안 됩니다만은 감격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목사인 것도 알고 신학교 교수인 것도 알고 학장을 지낸 것도 알고 뭐하고 뭐하고 한거다 압니다마는 군선교회 이사장이 뭐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궁금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죠. 여기 있는 이 북조선에 있는 군인들의 정신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걸 나름대로 공부하고 미국 가서도 특별하게 한번 그쪽으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이 그 속에 있어서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되고 또 군인이 되고 또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압니다만은 남조선은 틀립니다. 남조선은 변증법적 유물론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도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선교위원회 이사장입니다. 그 말했더니 가만히 듣더니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군인 60만 대군이 있습니다만 군인의 속에 뭐 있습니까? 요새 가만히 보면 좀 텅이 빈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자유다, 평등이다, 뭐 하지만은 정의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한 생명도 바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참이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요. 여기 보면은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람이 식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역사관은 그렇게 낭만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심지어는 사람도 식어지고 사람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그럴 거라고 이렇게 좀 어둡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편안해지리라는 로맨티시즘이 아니옵니다. 낭만주의적 세계관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말씀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제가 옛날에 학위 논문을 쓸때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전쟁이 있으리라. 그러나 복음은 전파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번역을 조금 고쳐서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리라 라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라고 저는 논문에서 써놨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전해진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 이 소위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현실 이 고릴라를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모든 환난 경제 정치 문화 할 것 없습니다. 모든 환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집니다. 이상하게도 복음은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중국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60만 되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조그마한 도시인데 거기에는 90%가 기독교인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거기다가 교회 하나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으냐고 했더니 목사님 여기서는 공산 지하에서 5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5만 명이 순교했더니 오늘의 60만 되는 도시가 9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남의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나라의 삼천리 반도 남한 중에 제일 기독교 분포가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이 아닙니다. 여수순천입니다. 여수순천은 3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건 시장서부터 도의원 할 것 없이 전부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결혼식장이 있잖아요. 결혼식장에 주일날은 결혼식을 안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빌려가지고 예배당 해가지고 개척교회 합니다. 개척교회가 제가 가봤는데 얼마나 예식장이 좋습니까? 식당까지 다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일날은 손님이 없답니다. 주일날은 교인들이 예식이 안 간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잘 해놓고도 토요일까지만 하고 주일날은 안 해요. 여수순천은 그래요. 그 여수순천은 왜 그러냐? 천양훈 목사님이 순교한 곳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교자의 피, 거기에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혈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우리는 소용이 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됩니다. 둘째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유명한 찰스 볼베아드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의 역사가 12권입니다. 그 책에서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다. 전쟁을 통해서 문화도 이루어지고 문학도 이루어지고 사상도 이루어지고 종교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모든 전쟁.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벼락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꼭 성공하게 한다.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꽝 하고 넘어지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환난과 고난과 세상 속에서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벌이 꽃에 들어가서 꿀을 빨아냅니다. 이건 강도질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나 꿀을 빨아내면서 술을 옮겨놓습니다. 벌과 꿀은 공존을 합니다. 동조합니다. 서로 돕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찰스 베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의 말이고 오늘 성경 말씀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사랑이 식어지고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놀랍고 신비롭고 엄청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새로운 선교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비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서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 자랑, 재산, 능력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피부로 느끼고 보고 간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경륜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재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소망 중에 살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